네, 안녕하십니까. 보드코리아 이병헌 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던 요 서프스케이트 보드가 입고가 되어서 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여기 또 한번 나왔습니다. 예, 서프스케이트는 이제 지상에서 서핑을 최대한 느낌을 많이 내면서 타는 보드를 서프스케이트 보드라고 하는데요. 이제 구조는 이제 보통 스탠다드라고 많이 하죠. 스탠다드 스케이트보드라고 많이 하시는데 이제 트럭이 이게 횡 구조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제 뒤트럭은 고정이고요. 앞 구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보드를 보통 서프스케이트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 앞이 이렇게 횡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 뭐 서프스케이트보다 다른 보드에 비해서는 이제 공간 규제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좁은 데서도 굉장히 재밌게 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라이딩에서도 길을 다니면서 지상에서 서핑하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서프스케이트 보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지퍼백 같은 데다 핀을 하나 넣어주는데요. 이 트럭 시스템 꼭대기에 보시면 구멍이 하나 나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 핀을 끼우시면은 이 트럭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고정형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크루저 모드처럼 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트럭을 분리를 해서 휠 베이스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럭을 띄어서 약 1인치 정도를 앞으로 더 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트럭을 분해를 해서 앞으로 밀게 되면은 휠 베이스가 길기 때문에 지금 세팅법보다는 카빙감이 더 잘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의 특징은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얘기 설명해 드렸던 대로 이제 한 가지 보드로 두 가지 느낌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핀을 꽂으면은 일반 크루저 보드처럼 편한 라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이즈도 다양하게 나오고 그리고 스프링 시스템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프링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제 이 노즈 부분에 이제 요 서프스케이트 보드 스프링 시스템이 여기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 이 부분입니다. 이제 S4라는 시스템과 S5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S4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이 4mm고요. 그리고 S5는 5mm짜리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S5는 성인 남자분들에게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요. S4는 이제 몸무게가 덜 나가는 여성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는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중에서도 조금 익사이팅하고 조금 과격하게 타시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S5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S4보다는 그래도 S5를 쓰시는 게 탄력감이 더 좋기 때문에 예, S4보다는 S5를 남성분들에게는 추천을 많이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드 종류마다 이제 휠 모양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장착되어 있는 휠이랑 라운드형의 휠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초보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널찍한 약간 광폭형 스타일의 휠을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데요. 접지력이 좋아서 일반적인 그 라운드형의 휠보다는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타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넓은 광폭형의 스타일의 휠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조금 더 테크니컬하고 파크도 타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이 퍼포먼스라는 시리즈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제 하이 퍼포먼스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 있지만은 나무 쉐입이 많이 다르게 생겼어요. 일반적인 모델보다는 컨케이브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발이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빠지질 않고 뭐 이제 슬라이드나 이제 턴 같은 경우 할 때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나는 라이딩을 좀 많이 주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요런 스타일의 보드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이 퍼포먼스 모델에 비해서는 쉐입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딩 하실 때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라이딩을 위주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스타일의 보드를 추천을 많이 해드립니다. 그리고 오시면은 샵에 보통 사이즈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사이즈는 이제 개인 취향이 크기는 하지만 보통 33인치나 34인치를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조금 더 길게 타겠다 그러신 분들은 40인치의 요 서프스케이트보드도 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과 다양한 쉐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이 넓으니까
뭐 선택하시는데 그게 크게 뭐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뭐 디자인 뭐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취향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보드에 비해서는 그래픽도 화려하고 쉐입도 많기 때문에 예, 충분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보드코리아 이병헌 팀장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답니다.